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저쪽 하계동 쪽에서 출근길 인사하고, 그리고 또 옮겨서 밀리삼 아파트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함께 이 차량 유세, 차량에서 인사드리면서 쭉 보면서 왔는데요. 정말 말로만 듣던 밀리삼 재건축, 이거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계동을 쭉 거쳐서 오면서 이 지역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곳 광운대역 와보니까 정말 여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재혁 구청장님, 아주 든든한 구청장님, 함께 호흡만 맞출 수 있다면 다 될 것 같고요. 좀 더 일이 확실하게 신속하게 되려면 우리 신동원 시의원 후보, 박한희 후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고위원님들, 정말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지금 구청장 후보께서 말씀하신 현안들 하나하나 챙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또 꼭 바꿔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정말 저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힘 좀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위원 후보 변석주 후보님 4번 받으셨는데 속이 얼마나 타시겠어요. 변석주 고위원님 당선되면 고위장 땀이라는 얘기 듣고 더 가슴이 짠합니다. 우리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만나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지난 한 보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땡볕에 돌아다니시느라고 정말 애를 쓰셨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만 더 힘내서 우리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당선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 전목드림까지 다 짜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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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피부로 느껴져서 노원구 선거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이번에 상대방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 너무 준비 없이 나와서 급조돼서 나온 후보가 또 졸속 공약만 계속 내놓는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 발전 열망과 더불어서 이번 선거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아마 노원 지역만큼은 적어도 압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다급하다 보니까 송영길 후보 무슨 어디 마을을 개발해서 10조를 만들어서 시민 전체에게 100만원씩 주겠다, 무슨 아파트 재건축할 때 임차인들에게도 분양권을 줘서 아파트를 하나씩 주겠다,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무이자로 10년 동안 꿔주겠다, 무슨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전부 덮겠다, 그거 하는데 한 15조, 20조 들어갑니다. 또 김포공항을 옮기겠다. 이 지역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원주공항 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한 2시간 걸리죠? 그렇게 되면 부산 가는 것도 제주도 가는 것도 2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겠죠. 이런 당연한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하나 모든 공약이 절대로 지켜지기 힘든 그런 정말 수십조가 필요한 이런 공약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틀이 멀다 하고 내놓고 승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마음도 급하고 그리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선거를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쓰러울 정도로 조급증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시장할 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시의원까지 전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을 때, 그때 4년 5년 동안 서울시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면서 곳곳에 변화가 생겼던 거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제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했습니다.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한꺼번에 다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3분의 2 이상만 만들어주시면 그때 그 대한민국 심장 서울이 고동치면서 변화했던 그 변화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는 요즘에 기대, 희망에 차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죠? 이제 서울시는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이런데 부럽지 않은 도시, 제가 4년 만에 그 반석을 닦겠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실력으로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전부 호흡 맞춰서 뛸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 발목 잡는 시의회, 구의회 없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서울시 바꾸고 그리고 노원구 한번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또 이 지역 사단장이 우리 현정병 위원장이죠? 예, 어디 있어요? 조용히 뒤에서 지금 일만 챙기고 있는데, 그래야 국회의원 만들어서 이제 진정한 정권교체 완성하고 국회의석 150석 이상 2년 뒤에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에도 시의회도 구의회도 발목 잡는 사람들이 없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월계동부터 또 노원부터 발전, 서울시 희망찬 미래로 가는 그런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 다시 국운 재상승의 윤성기의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